친해졌어요? 지혜. 아, 지혜. 아, 지혜가 좋은 일을 많이 하네. 지혜가, 네, 지혜가 양쪽으로 친했어요.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올 때는 유리한테 제 얘기를 잘 못하고 유리를 만나고 있을 때는 만나고 왔던 얘기를 못하고 저한테 얘기를 잘 못하고 진짜 만나고 왔다고. 지혜가 지혜가 진짜 괜찮은 애예요. 왜냐면 제 친동생도 지혜랑 친한데 지혜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. 지혜 참 착하네. 첫 번에 부러워했어요? 부러웠죠. 어떤 면이? 오빠들이 다 캄프라치 해주잖아요. 뭐 실수를 해도 캄프라치 커버 커버 캄프라치 오빠가 많이 쓴 거야. 그치? 예, 6.25 때 나온 캄프라치.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사실 그 유리한 같은 경우 이제 오빠들이 워낙 뭐 김성수 씨도 있고 또 이제 이재훈 씨도 있고 그래가지고 변변은 연예인 친구 하나 없었다고. 서른 될 때까지요. 회식하거나 연예인들 이제 모임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데 아예 데려가질 않았어요. 애들하고 친한 것도 싫어해가지고 만나지 말라 그러고. 부모 안 보내요. 약간 요즘 얘기로 하면 기획사에서 관리하듯이 관리한 것 같아요. 네, 그런 식으로 관리가. 성사고 재훈이가. 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여자들끼리 나이트클럽 같은데 그제 예전에는 많이 가잖아요. 그런데 가면 진짜 걸려서 소환당해서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. 맞아 맞아. 그 정도로 그냥 서른 넘어서 이제 풀렸죠. 아, 오빠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컸으니까. 그러면서 이제 지영이랑 친해지고 리나랑 친해지고 지혜랑 친해지면서 이제 너무 극으로 갔네. 맞아. 그렇게 보호를 해줬는데 그러니까. 결국은 보호 안 했던 여자보다 더 애를 잘 낳고. 90년대 그 탑 여배우와 절친이 될 뻔했다는 거 탑은? 그렇죠. 어느 날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아, 유리랑 친해지고 싶다. 그러니까 저랑 너무 친해지고 싶다고,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. 유리 만나고 싶다. 근데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들은 거로는 이쁜 연예인이랑 친구를 안 한대요. 아니 진짜 그 당시에 기분 나쁘지 왜 나한테 아니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연락이 와서 저랑 너무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 이쁘긴 이뻤어요. 너무 예뻤어요. 저한테 너무 막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. 유리 씨 너무 팬이고 내가 쿨노래 진짜 좋아서 그날도 막 쿨노래를 막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 거여서 그 자리를 부른 이유가 무슨 프로그램을 나가는데 절친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. 그걸 나를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섭외를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. 같이 나가자.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실에다 얘기했죠. 쿨 사무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나랑 이제 프로그램을 나가자는데 어떡할까 했더니 이제 오빠네들은 그거죠. 야 너랑 친하지도 않는데 네가 거기 나가서 할 얘기도 없고 근데 그 친구의 그냥 들러리로 나가는 거니까 네가 굳이 나갈 필요 없어 나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때 그들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.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체리나 씨도 받았을까요? 전화를? 아 체리나랑 사이 안 좋아. 아 그래요? 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. 지난번에 얘기했어요. 모든 얘기는 그 친구 듣질 않습니다. 아 맞아요. 그때 리나랑 얘기했다. 저는 항상 여러분들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. 아시겠어요? 너 7년 전에 내 얘기 왜 안 귀 기울여?